그래서 지금 약간의 문제가 뭐가 좀 많다네요. 뭐 최전방에는 저쪽에 이상한 놈들이 총난리 부르스를 거리고 지금 영 지금 뭐 좋은 일이 없습니다. 뭐좀 시끄러운 일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레큐님께서 레큐님이 지금 전방 근무를 쓰시고 계세요. 전방 근무를 쓰시고 계십니다. 레큐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 별일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도미네이션 한국 나왔다죠. 우리의 레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레큐님께서는 최전방 근무를 맡고 계세요. 알아서 하신다니 우리는 그분들께서 노력해서 주신 자유를 누리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뭉개만 필요 없어 사람 죽었습니까? 아니 뭔 무겸입니까 갑자기 안 죽었어요 멀쩡히 살아계십니다 뭔 소리입니까 지금 자 안전을 빌어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실 방송합니까? 대기실에 있대? 오케이 자 우리는 주시는 자유를 받아서 즐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리멀드. 리멀드 탈출을 오늘 아니면 내일쯤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부터는 또 다른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또 신명나게 한번 잘라봐야겠지요. 자, 신명나게 오늘 임원진 부회장 3명 이사 15명 재배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전부 다 일단 해체를 하고 모조리 해체를 하고 부회장 3명 이사 15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시다. 일단 한번 점검해놓고 이 점검은 하루 동안 유지됩니다. 내일 제가 또 방송을 킬 때까지 이번 자리는 유지가 되니 뭐 지금 기부하실 분들은 기부 다 하세요. 쇼군 임진왜란에 여진족이 나오는 풍문이 있습니다. 여진족은 나와는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지. 자 그러면은 기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지금부터 내가 이걸 안 깔았었나? 잠시만요. 지금부터 임원 재배치 시작하겠습니다. 됐어. 보자. 빨리 하고 리월드를 하자고요. 자, 현재 기부금 1등 누굽니까? 기부금 1등 내림순으로 정리를 해보죠. 역시나 포유님이 1등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진이 명나라입니다. 명나라예요. 명나라가 있긴 합니다. 쇼군 돌토에 명나라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그 세션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돌아댕기지 않을 뿐이지 명나라가 그 저쪽에 일본 본토 오른쪽 제일 꼭대기에 있긴 합니다. 있기는 해요. 자, 일단은 15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15명입니다. 이사 15명.
야, 경기하고 상업계 다 쓰는 사람들이 많다. 뭐 홍보도 심지어 다 쓰는 사람들도 많아. 뭐 홍보를 계속 해주고 계시구만. 이까지! 추가 3명까지 끝! 이까지입니다. 총 18명 이사 1명. 여기서 이사 중에 부회장 3명. 자, 포율님 부회장 승격.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님 부회장, 그리고 네드님 부회장. 총 임원단 18명, 저까지 19명. 배치 끝났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은행에 돈 좀 집어넣어놓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야, 은행에 2,000만원 있어. 그리고 이따가 또 저녁쯤 되면은 레이드부터 갈까 일단? 레이드부터 갈까요? 모두의 경영은 모바일 게임입니다. 뉴 홋카이도가 명나라가 되어버림. 그렇죠, 홋카이도 땅이 명나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사업계에서 우리가 지금 못 깬 건 뭐였습니까? 레드선 깹시다. 자, 제가 먼저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덤벼! 절대 지질 않을 자신이다. 하이비 얻어서 서버는 1서버입니다. 미니 쿠퍼 서버에요. 자, 잡아냈고. 자, 아웃킬 두 번 나왔으니 나머지 두 분 막타 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뚫고 내일 모레까지 이계약까지 다 뚫어버리자고. 한 IT까지는 가보자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일단은 공개적으로 채용을 한번 내보내고, 주식시장 아까 대박나서 다 해먹었고, 그럼 이제 부캐를 키울까? 참고로 제 부캐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메뉴, 친구, 합작도 한번 관리해주고, 승인? 자, 그리고 회원센터 로그아웃. 이게 부캐를 충분히 돌릴 수 있더라고요. 자, 아이디는 BFBM. 아까 키우던 게 뭐였더라? 003이었나? 아마 그럴 거야. 자, 비밀번호를 치고. 일단 오늘은 옆에 이거 켜놓고 리벌드를 돌릴 겁니다. 오우, 좋아. 주식이, 뭐야 이거 주식 내가 다 샀나? 주식을 언제 다 샀대? 일단은 뭐 이래 놔두자고. 주식은 제가 틈날 때마다 봐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리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뚫고 나올 거 다 뚫고 나왔으니까. 어제 튕겨갖고 이제 어제 끝이 나버렸죠. 어제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한 거는 내일 21일 16시 정도, 17시 18시에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시작합시다. 오늘도 열심히 볼륨을 좀 올리고, 음악 볼륨 좀 올리고. 됐어. 어제 그 뭐냐, 벌레 메카 유닛 레이드에서 잡았고, 사람 같은 것도 들고 와서 일단 좀 해체를 해버리고, 와르그도 백고라가 돼버렸네요. 지금 상황은 전부 다 별일 없습니다. 창고도 잘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 있던 이제 고대의 이제 유닛들 가들도 다 잡았기에 뭐 아직까지 뭐 큰 위협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나마 큰 위협이라는 거는 플라스틸 1500개. 플라스틸 1500개 있네. 그러면은 오늘은 바로 우주선을 만드는 걸로. 우주선을 어디다 짓지? 우주선 지을 때 생각을 안 해봤네. 오늘 애들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IBM 어서오세요. 마니또님 어서오세요. 일단은 지지대를 세우고. 이게 원자로가 얼마나 크지? 지지대, 우유선 추진기. 근데 이걸 어떻게 지어야 되지? 우주선, 핵. 이거를 어떻게 지어야 된대?
일단 우주선 원자로 하나 짓고. 자, 우주선 원자로를 여 중간에 지어주고. 난 컴퓨터 달고 지지대 복면장치 한번 해보자고.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하이빔 어서오세요. 아, 그리고 모델 경영에 약간의 그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이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억수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있다. 자, 위에서 세 칸 보이죠? 이렇게 세 칸, 이거는 이제 판매해야 될 구역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세 칸, 이거는 무조건 매수해야 될 구역입니다. 모든 주식이 다 똑같아. 이렇게 돌리면은 절대 웬만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아요. 자, 이렇게 1, 2, 3, 이거는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되는 구역이고, 자, 위에서 1, 2, 3은 팔아야 될 구역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금방금방 돈을 벌 수 있어요. 참고로 주식거래는 그냥 좀 기다리기만 하면 120까지는 금방 찍으니까 금방금방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위에 하나 둘 셋. 여기는 팔아야 될 구역, 여기는 사야 될 구역이에요. 다시 리멀드를. 보자. 여기가 설정이 왜 이렇게 됐냐. 됐어. 설정 유지 갑시다. 오늘은 우주선은 몇 명이 타야 돼요? 우주선은 그냥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주선은 일단 우주선 원자로 하나 짓고, 우주선 추진기 옆에 하나 짓고. 강철이 없네. 근데 플라스틱이 있는데 강철이 없어. 추진기 하나만 달면 되지요. 추진기는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나? 안 되나? 추진기 하나만 있으면 안 되나요? 한 명 날려도 엔딩 봐요. 아, 그래요? 그렇구만. 일단은 오늘 내로는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철이 많으니까 좀 먹고 사는 데 별 지장이 없으면은 엔딩을 보자고. 최광지역 지정. 여기도 다섯 칸인가? 여섯 칸이지. 일단 취소. 다섯 칸. 아, 여기가 너무 큰데? 여섯 칸이잖아. 그럼 여기 방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일단은 롯데리아 구매하세요. 롯데리아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카콜라하고 CK텔레콤 들고 계신 분들은 판매해주세요. 이득입니다. 빨리 하지 못할 것? 일을 4배속으로 돌릴게요. 확실히 모드를 정리하고 나니까 튕김 현상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오늘 또 추천 누르고 시작을 합시다. 오늘 내일까지는 방송을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알아주세요. 방송을 이거는 그냥 제 일정 때문에 좀 늦게 시작되는 거라서 내일하고 오늘은 방송이 9시에 시작되니 그때 왜 8시인데 왜 안 오냐라 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방송이 9시입니다. 9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지금 요즘 할 일이 많아서 할 일이 많아갖고 지금 도착을 해도, 집에 도착을 해도 거의 8시? 9시 넘어갖고 밤 식사를 하게 된다면은 무조건 한 9시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거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전지 크게 문제 없고. 그리고 우리 청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청소를, 집안이 너무 더러워. 집안이 엄청 더럽기 때문에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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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탁탁 됐어. 탁탁탁 탁탁탁. 잠깐만, 나 지금 뭐하냐? 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청소 시작. 너무 더러워. 베이스가 이렇게 더러워 뭐 쓰겠어. 뭐하는 애니님 어서오세요. 자, 롯데리아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CK텔레콤 분들 다 판매하시고, 코카콜라 구매하셔도 됩니다. 피자도 지금 팔아도 괜찮아요. 지금 120원 찍을 거니까 판매하셔도 됩니다. 코카콜라하고 롯데리아 매수 타임이네요. 빠르게 간다. 야, 빨라. 현저히 빨라져서. 확실히 자원이 종류별로 뭔가 종류가 많아져서 적절한 음식도 있고 뭐 괜찮네요. 무기 상선.
일단 이제 여기에 뭐가 뭘 짓냐 말이지. 일단은 여기는 우주선을 지으면 될 것 같고. 보자. 전력 송출량, 저장 용량 100이라고? 설, 보자. 빈 동력자 중요소, 누락. 동명장치, 그리고 컴퓨터 핵 추진기. 그리고 빈 동명장치가 필요하다. 발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선 원자로 있잖아요. 이거 천하트씩 하는데, 이거 우리도 쓸 수 있나? 이 천하트를 우리도 끌고 와서 쓸 수 있으려나? 미워볼까? 이거 우리도 쓸 수 있나, 설마? 야, 그러면은 원자로 주 설치하면은 대박이잖아. 내가 방금 그지 주식하다 보니까 100만원 넘게 벌음. 그니까 이게 주식이 돈이 많이 벌려요. 저도 오늘 400만원 넘게 벌었습니다. 코카콜라 롯데리아 구매 들어가시면 됩니다. 피자 테비어머니 CK 텔레콤 판매하세요. 이게 역수로 간단한게 여기 3칸은 구매, 그다음 여기 3칸은 판매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다니까. 코카콜라 롯데리아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3칸 내 범위니까 구매를 하셔도 돼요. 잠만 이걸 왜 해체할래? 현재 우리가 제법 또 오늘 내로 또 레벨 1을 올릴 수 있을까? 제가 또 오늘 1000만원 정도를 기부를 할건데 잠시만요. 제가 또 오늘 1000만원 정도 기부를 할건데 보자. 레드선에 지금 전쟁 터졌네. 순삭치킨이야. 멜로님, 세인테님 성공하셨고. 자, 적어도 한 5천 이상, 지금 팀 능력 한 4천에서 5천 이상 레드선 덤비면 이깁니다. 다음에 상인회에서 오늘 잠시만요. 제가 지금 부캐로 지금 로그인 했구나. 잠시만요. 일단 본캐로 들어갈게요. 이게 부캐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 부캐를 하나 정도는 키워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레벨 벌써 5가 되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한 1200만원 정도 내고 오늘 또 우리 상업회를 레벨 11로 만들 겁니다. 레벨 11로 만들 거예요. 상업회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지금 7200만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투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도전 참여, 하하, 적어도 한 4000 정도 맞추고 덤비라니까. 제가 6300이 한 5000 정도 맞추고 덤벼. 이거 5000 이하 뭐냐, 여기 팀 능력 5000 이하로 덤비면은 절대 못 이겨요. 자, 기회 한번 남았습니다. 지금 선발로 제가 센터를 뚫어놨었. 근데 맨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맨사가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 비버맘이고 뭐 그런 순서가 있던데. 한번 나중에 한번 저도 테스트를 완벽하게 해갖고 확인되면은 제대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랭킹을 반대로 해서 등급, 그 다음에 연수 터지라. 오, 야, 6개, 9개 중에 6개만 왔어. 스킬 개득, 스킬 이득. 다음 업무는 제무부. 제가 이거 교환 언제 다 할까 싶습니다. 13700개가 있어. 언제 다 할까 싶어요. 영업부 재고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 재고를 항상 챙겨 놓읍시다. 뭐야 이거, 규모가 600만원 또는 180만원이라고? 뭐야 이거? 아, 15만원이니까 현금 부족. 돈이 없군. 자, 돈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기는 무슨 돈이 없으면은 은행 갑시다. 출금!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자, 2000만원을 찾아서 저 점포를 그냥 가득 채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득 채우면은 또 이게 좀 많이 주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주던데 현금 구매. 자, 10만원 정도 불러서 주네요. 10만원 막나? 10만원, 아 100만원이네. 자, 그러면은 저는 하루당 1600만원을 벌고 되고 지금 2000만원 들고 있습니다. 상인회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를 할까? 우리 지금 당장 바로 800만원 투자해가 되네? 아, 오케이. 500만원밖에 못 낸다. 큰일났다. 지금 제가 500만원밖에 기부가 안 되거든요. 나머지 지금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300만원. 행성 게임 엔딩 보면 무슨 게임 할 건가요? 지금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비밀입니다. 왜, 가리기 좀 재미없잖아.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자, 빨리 300만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강제입니다. 자유 기부 적어놓고 강제로 뜯는다. 그리고 우리는 기부금 순위대로 임원이 올라가니 알고 계세요. 우리는 현재 이사를 총 15명까지 커트라인을 두고 부회장은 이제 상위 3명을 커트라인을 줍니다.
그리고 부회장의 능력은 저를 탄핵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 자리를 올라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제가 하루 동안 접속을 안 한 거 하고 하루 동안 접속을 안 하면은 이 부회장이 부회장들이 이 전체 투표를 통해서 올라올 수 있어. 상업회는 강남입니다. 강남구역이에요. 자, 빨리 돈 내시오, 돈 내시오. 지금 우리 이거 업데이트 바로 가야 됩니다. 돈 120만 더 내고 뭐냐 10일 찍자고. 찍으면은 이게 모든 길드원한테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한만큼 돌려드립니다. 이 게임도 하고 저 게임도 하고 바쁘네. 사업회는 강남입니다. 79,000원이 부족해. 빙떡기, 이 돈은 내꺼, 내 돈도 내꺼. 당신의 돈은 들어온 순간부터 내 돈이요. 빙 뜯는다. 이건 뭐야? 오, 석회암 소용 조각상 우수가 떴네요.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 얹어놓자고. 이건 뭐야? 이것도 우수네. 딱히 뭐 놔둘 데가 여기 좀 놔주면 되나? 좋아, 니쯤 하나 둘 셋 네 칸째 얹어놓고 조각상 같은 거는 그냥 베이스에 설치해놔야겠다. 멋있게. 오늘 전재산을 기부해서 전재산은 기부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제 자기가 버는데 한 10% 정도 기부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괜히 전재산 기부했다가 이게 또 접어버리면은 그것도 곤란하기 때문에 딱 생계 유지가 될 만큼 충분한 만큼만 기부하시면 됩니다. 그냥 패밀리입니다. 한글로 패밀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강남 지방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강남 지방으로 설정을 안 하시면은 다시 키워야 돼요. 안타깝지만 강남 지역에는 강서나 뭐 다른 지방에 가시면은 저희 길드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이게 시스템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막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더라고. 자, 소형 조각상 조음 여기 중간 설치해주고 띠엇! 오케이, 설치 끝. 다시 올리기도 힘들었어. 그냥 패밀리에요. 갠역사님 내가 아까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안 봤나 내가? 본 것 같거든요 제가? 아닌가? 아닌가? 내가 착각을 해. 회원에서 갠역사님을 내가 본 것 같은데 아닌가? 멜로님 들어오셨고 이사장 승진 강등 헤임 아닌가? 약파리 BM, 약먹음 BM, LS전자, 기적의 운명, 약파리 BM, 약먹음 BM은 뭡니까? 이거 누구야, 이거? 자, 자금 7,300만원 모았고요. 지금부터 업그레이드 들어갑니다. 업그레이드! 아, 그 다음은 9,000만원이야. 이건 가면 갈수록 산이구만, 산. 가면 갈수록 지금 그 9,000, 다음 9,000만원이거든요. 12 찍으려면 9,000만원이 필요하고, 제 11 유지비가 720만원이 드네요. 와, 이건 뭐 그냥 돈 없는 사람은 굶어 죽으라 뭐 그런 거구만. 자, 지금 이제 진급을 했기 때문에 160%, 부회장은 144%, 그리고 이사는 128%를 8%에 이제 효과를 봅니다. 회원은 이제 96%의 이득을 보네요. 야, 근데 기부 안 하는 그 기부 안 하고 저 달려 있는 사람들은 뭐야? 조만간 이게 60명 딱 가득 차는 순간 한번 보자고 나중에. 눈치 한번 보자고. 나 가능만 잡아. 나와 면담을 하게 될지어다. 아직까지는 자를 필요는 없죠. 자리가 많기 때문에. 인간사냥꾼. 자, 경보상태 A 발령. 밖에 있는 사람 다 안으로 들어와. 인간사냥꾼 떴어. 와, 와르그 봐. 29마리 옵니다. 인커밍. 플라스틱은 채광할 때 하고, 그리고 이제 메카로이드를 사냥해서 해체를 하면은 플라스틱을 얻을 수 있어요. 옵니다. BM형 말이 이동하라. 뭐 여기는 뭐 전사 뚫릴 일 없으니까 쏜다. 클리어. 야, 정확도가 난리가 나는데 끝내주네요. 자, 제한 없음. 그리고 사냥으로 와르그 전부 다 고기로 만들어버리고 움직여라. 와르그를 전부 다 고기로 만들어버리자고. 다당다당. 야, 진짜 빨라.
LT인데 LT 그냥 주중중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식량이다. 이거는 아주 맛있는 식량이지요. 아주 훌륭한 겁니다. 식량이에요, 식량. 여기도 사냥을 끌고주고 바깥쪽에 나무 같은 것도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져 있는 총 같은 것도 들고 들어오자고. 이거는 좋은 거니까 저격총, 산탄총 등등등. SCP 롤솔 해적 상선이 도착했습니다. 살 거 있나? 기쁨, 건강, 죄수. 죄수를 우리 편으로 일단 좀 끌어들일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동물광란 알아서 하겠지요. 일단은 권총 종류는 필요 없으니까 다 팔게요. 권총은 딱히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권총하고 산탄총은 딱히 의미가 없어. 삼중 로켓 발사기 생존소총까지 팔겠습니다. 생존소총, 생존소총을 팔고 저격소총 놔두고 투창다발 이것도 팔아. 화염병, 파쇄수류탄, 수류탄 아예 팔아 팔아. 이건 사정거리가 짧더라고. 약이 있고 그리고 이거 사람 있고 난 심장 심장폐 나중에 저거는 나중에 뭐 팔던지. 방탄보호모 팔고요, 플라스틱 군용모 팔고요, 그 다음에 강철 군용모 팔고요, 보호모 팔고 EMP 수류탄 전자기기 대기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방어하기 팔고 방탄조끼가 22개나 있네. 팔자고 일단. 딱히 뭐 그렇게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자가 저한테 돈을 지급을 할 수 없다네요. 적당히 팔겠습니다. 적당히 적당히 팔았고요. 자 그리고 뭐가 지금 덤벼든 건지 모르겠는데 동물광란 진압되었습니다. 전기가 엄청 모자랍니다. 에? 전기가 모자라다니 뭔 소리야. 아닌데 이게 축전기가 천천히 차고 있는 거예요. 전기가 모자라진 않습니다. 쟤네들 길들일 수는 없나요? 아직까지 가축을 길들일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어요. 다음 업데이트 때 이제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하던데 그래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탈출을 준비할 거예요. 일단은 원자로 건설했고 원자로 이거 주나 이거? 전력 출력량 원자로가 이거 주나? 이 전기가 돌리나 이게? 이거 원자로도 뭐냐? 아 그러니까 전력 출력량이 1000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한테 전기를 주고 있는 건가? 한번 끊어봐야겠다. 어? 야 이거 자체 생산된다. 대박인데. 야 전기 생산되는데 원자로가 얼마나 들지? 플라스틱 500개가 되는구나. 강철 500개. 야 그러면은 실내에 원자로 주 설치해갖고 하면 안되나? 아 실내에는 설치가 안되네. 실내에는 설치가 안돼. 실내에 설치가 안된다. 설치가 안되네요. 지붕 아래엔 배치할 수 없대. 아 이게 실내에 설치가 되었으면은 이거 대박인데. 더이상 밖으로 안 나와도 되는데. 안타깝지만 놔둡시다. 그리고 이제 800개로 전쟁마다 전쟁은 무슨? 레큐님이 알아서 하신대요. 레큐님이 우린 걱정하지 말고 게임이 나래. 자 원자 그거 뭐 우선하고 전쟁은 무슨? 전쟁 안 났어? 전쟁 안 났어요. 우선 옥면 장치도 한 두 개. 우주선 지휘부에 머리를 맞대고 있어야 된다고?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실전연습 실전연습 방송 중이란 게 이 양반이 방송 뭐냐 방송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구먼. 터지면 지지. 이거 그러니까 원자로를 저 밑에 설치해놓으면은 만약에 건물 안에 설치가 됐다면은 대박인데. 아르마다 짐 싸서 가자. 스나이퍼님 어서오세요. 아 괜찮아 레큐님이 다 알아서 하신대. 레큐님이 알아서 하신대니까 레큐님이 아무 무탈하게만 그냥 빌자고요. 우린 게임하면 돼. 왜 이거 하하 알람! 이상한 것들이 들어왔네. 이건 BM용 마린을 투입시켜야 될 판인데. 잠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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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여기도 전쟁 났다. 여기도 전쟁이 났어. 이거 뭐야 이거? 야 로켓 빨삭이 들고 와. 빨리 로켓 빨삭이 들고 와. 지금 다른 데도 전쟁이 있고 여기도 전쟁이 났어. 비행병만이 전부 다 기상하고. 자, 메카 유닛이 지금 좀 쳐들어왔거든요. 나갈 북한 쉐링이들. 지금 전방에서 레큐님이 북한 놈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잖아.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와 쓸데기 없는 짓거리를 하냐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일단은 움직이고 다음에 이제 개인 보호막 버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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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빨리 전면 배치 빨리. 인커밍 인커밍 인커밍. 뭐야 전반으로 왜 일로 온대? 벙커는 여기밖에 구멍이 없을텐데. 탄중발사기 레디. 미사일 수 지금 배치했고요. 기관총 저격수 일어나 임마. 시간이 없어. 전쟁 당시 무슨 국민 여러분 그 사이렌 안 떴어요. 2시간 동안 스포츠만 들어왔다 했죠. 일어났네. 아 그쪽에도 무슨 일이 생겨나요? 스나이퍼님 또 뭐, 무슨 일이 생겼겠지? 오늘 뭐 하셨습니까? 이거 스나이퍼님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뭔 일이 났던데 지금. 별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던데. 야는 뭐야 이거. 그냥 돌아서 와. 아 딱 돌아서 오면 되지 그냥. 뭐하냐. 아니 그냥 돌아서 와. 아 이제 저 대근. 아 그렇습니까. 뭐야 집에 가나? 어? 뭐야 이거 죽어붙다. 아니 들어올건 빨리 들어와.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저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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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수. 자지 안납니까? 와 진짜 튼튼하다. 레이드를 해도 안죽어. 하나 잡았고 두마리 클리어. 경비령 경보령 해제. 야 그래도 비행용 마린들이 다 때려잡네. 야 미니건 이득입니다. 미니건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미니건 이득. 개이득 식사하고. 자 비행용 마린 한 명 보내갖고 저거 망사 칠게요. 근접 공격. 야 미니건 좋아요 미니건 좋아요. 자 베이스 수리하고 베이스를 석회암 벽으로 일단 수리를 당장 하고 베이스 옆에 뭐 덫을 놓든지 수리를 하든지 뭔 다른 방법을 쓰든지 해야겠다. 어두워서 못 때리는 걸 수도 있고 이거 역으로 끌려서 야드를 못 본 것 같은데. 여기가 건물 아니거든요. 벙커에요 벙커. 우리 통로로 들어가려면 벙커를 통과를 해야 돼. 내 골! 웬 뭔 법의 전쟁이에요. 아니 스나이퍼님하고 레큐님 우리한테 연락 그 최후 통첩을 하지 않는 이상 전쟁 안 나요. 뭔 소리 난 거야. 스나이퍼님하고 레큐님이 최후 통첩을 때리지 않는 이상은 전쟁 안 나. 그 연락 받으면 우린 벌써 다 도망가 있겠지. 아 그리고 우리 지금 레벨 11 찍었습니다. 레벨 11을 찍었는데 볼까? 지금 유자비가 720만이더라. 와 진짜 많이 든다. 자 여러분 KFG 무조건 사세요. 90원밖에 안하네요. 뭔 놈이 원가보다 써. 자 CK텔레콤 들고 계신 분들 파세요. 8강 나왔습니다. 120원 상향선 최대로 찍었네요. 전화좀 바꿔주세요 의사양반. 전시중에 전화 못 들고 갑니다. 그래요. 뭔 일 있을 땐 연락을 한번 해주세요. 도망가게. 저쪽에 우리의 가문의 벙커로 들어갈 테다. 벙커 안으로 들어가 숨어야겠어요. 지하 갱로로 도망가야겠습니다. 일단 해체해서 플라스틱을 야드를 구매하면 야드를 해체하면은 철하고 플라스틱을 줘요. 대체 기계족이라서 포소 완료. 하나 포소 뱉고 한 마리도 일꾼으로 씁시다. 농사도 지어야 돼. 아까 가들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단 말이야. 움직여! 민방이 뭐냐
민병할 때 라면 사서 집에 가는데 군인들이 왜 밖에 있냐고 물어보길래 매장 갔다 오는 길 하니까 그냥 가마 그래요. 2시간 다녀왔습니다. 2시간 동안 스코프만 쳐다보고 있는데 누달 빠지겠습니다. 하하. 채팅창 이름은 한글로 패밀리입니다. 설마 패밀리를 못 적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에 설마요. 패밀리를 못 적는 사람은 설마 없겠지. 자 일단은 야들 근무 섰으니까 야들 재우고 갠역사님 저 일서버 맞나? 그냥 패밀리 세 글자로 돼있는거 일서버 미니쿠퍼 서버의 강남지역 맞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해볼게요. 개인 특히 다른 상업회에서 여기다가 패밀리를 갖다 붙여볼게요. 패밀리 패밀리를 갖다서 붙여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약간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글 키보드를 써야 돼. 구글 키보드 글자 복붙이 안 되네요. 게임 속이라서 패밀리를 복사하면 어떡해. 구글 키보드를 복사하니까 구글 키보드 일단은 구글 키보드를 설치할게요. 갑자기 뜬금없지만 구글 키보드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구글 한글 입력기를 설치할게요. 블루스택에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한글을 쓸 수 있어. 제 핸드폰 핸드폰도 이걸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입력기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어 입력기 한국어 연락해서 동의해주면은 끝. 이제 여기서 이제 한글이 적어질 거야. 보자. 이제 한글을 적어보자고. 보자. 여기서 패밀리를 검색을 하면은 나와요. 제일 위에 패밀리 레벨 11 43명 로얄 패밀리 통통 패밀리 아니고 소속 상업회 강남 상권 제일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가장 제일 꼭대기 이건 뭐야 0명인데 유지가 돼? 신기한데 바로 이겁니다. 3일 결근 해고 하루 30만원 이상 기부 그리고 단톡방 운영 카톡 문의는 이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소속 상권은 강남 상권 부회장 144% 이사 128% 회원 96% 강남 상 43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고 브랜드를 현재 없음이 되어있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패밀리를 내일 있잖아요. 오늘은 지금 부회장 3명에다가 이사를 15명을 했지만 내일은 부회장 2명에다가 이사 10명으로 줄을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또다시 부회장 3명에다가 이사를 15명으로 또 늘릴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제가 그러니까 제가 방송 킬 때마다 이거를 이제 재배치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해고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 그 공간이 많기 때문에. 현재 레블곰탱이님께서 안타깝지만 4등으로 이사가 됐어요. 솔직히 1등만 더 높았으면 부회장 먹었을 건데 1차를 맞습니다. 좀 아까 안타깝습니다. 현재 레블곰탱이님 4등 네더님 3등 그다음에 이제 제임스님 2등 포율님 1등으로 지금 부회장 3석이 차지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따르는 뭐 선더부님 뭐 세인텐님 세인텐님 성장이 억수로 빠르네요. 세인텐님 성장이 엄청나게 빨라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크시고 계십니다. 저 스타로 가실래요? 내년에 스타 좀 놀다 오세요. 자 지금 뭐냐 뭐 이런거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는 뭐 지금 현재 두 명은 영원을 기부를 했네요. 그냥 와서 효과만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60명 가득 차면은 저분들 정리를 톡톡 해버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움직이도록 하지요. 바라지 성우. 아 내년에 하고 와요. 하고 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1채널 미니쿠퍼 서버고요. 그리고 우리 패밀리는 강남 지역을 주름 잡을 겁니다. 그리고 비버떼가 등장했네요. 사냥꾼 무기 없어. 그러면은 야는 그냥 기관총 주고 야는 미니건을 들자. 미니건 어디갔지 미니건이? 자 미니건 아니다 이거 말고 그래 야를 미니건을 들여놓고 미니건 착용. 야는 왜 소총 들고 있대? 소총은 마린들죠. 마린들이 좋은걸 깨야지. 소화탄 발사기
소화탄 발사기라 껴놓을까? 실내에서 전투할 때 소화탄 발사라면은 우리 여기 농작물 다 썩어 내려앉을 건데. 비버 때가 등장했네요. 사냥 처리하겠습니다. 비버가 8마리네요. 잡도록 하죠. 가라 마린! 바바바바밤밤밤밤밤 바바바바밤밤밤밤 끝! 비버가 제압되었습니다. 좋은 마린이다. 뭔 마린이 가자마자 뭐 마린이 중화기를 써? 유튜브 14보인데 생방하시네요? 생방을 합니다. 생방 유튜브 업로드 시간은 16시, 17시, 18시고요 그리고 이제 생방은 20시에 생방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튕겼네요. 정주행 포기! 정주행 포기잼. 그 나중에 한번 정주행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30분마다 한 번씩 튕깁니다. 이 게임은. 자 현재 32분에 튕겼으니 한 10시쯤 다시 튕길 예정이고요. 껐다 켜는 시간은 이제 30초도 걸리지 않아요. 마린 디어 타이커스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저장 한번 하고 32분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무기 없음 야를 미니건을 끼워버릴까? 미니건 착용! 미니건을 끼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미니건 다 안 들고 왔나? 미니건이 아까 두 자루였는데? 한 자루가 안 보이네. 분명히 미니건이 두 자루였는데 한 자루가 안 보이네. 일단 놔두고 우리 그리고 땅굴 파러 가야 돼. 자원 없어. 자원이 없어서 지금 땅굴 파야 될 판이야. 일단 채광 채광을 합시다. 땅굴 파갖고 지화 자원을 먹어야 될 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좀 밀면은 뭐가 좀 나올라나? 여기 철 조각이 좀 있긴 하네. 여기 좀 밀어보자. 그 다음에 또 비버떼가 왔으니 요번에 어디 있으려나? 비버떼가 왔으니 비버떼를 잡는 걸로 SCB들 SCB란다 마린들 보낼게요. 이동! 그리고 위에는 복잡하니까 없애고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오! 은이네? 원숭이의 복수! 야 원숭이한테 털리냐? 죽었! 원숭이한테 털리냐? 핑핑핑 야 백발백죽을 자랑한다. 자담탕 나이스 샷. 야 좋아 싹 쓸어와 그냥. 무기 상선 도착. 좀 팔 게 있으려나? 뭘 좀 거래를 좀 해볼까? 무기 상선하고 무기를 거래를 해보자고. 강화갑옷 같은 거는 3,000원이나 합니다. 엄청 비싸요. 방탄조끼 9개 팔고 방탄조끼 좀 팔고 EMP 수류탄 놔두고 미니건 평범한 미니건 어디 하나 있는데 안 보여 어디 있는지. 어디 있겠지. 수류탄 팔고 투창 팔고 단도 단도를 모조리 팔고 우라금 검도 팔고 철퇴 팔아버렸. 은철퇴도 있네. 그러면은 5,000원 야드가 절대 내 뭐냐 이거를 감당을 못할 거니까 경기관 총 하나 사주고 구입! 경기관 총 이거 누구 끼우지? 경기관 총이 좀 쓸만한데 이번에 이번에 경기관 총 좀 쓸만한 거야. 그래 야 끼우자고. 자 경기관 총을 끼우고 한 명은 수리를 하겠습니다. 마린들 가면 뭐 입었어요? 강화갑옷이라는 장비를 입었어요. 악마가닥 티셔츠, 악마가닥 바지, 그리고 강화갑옷, 그리고 강화갑옷 보호구를, 보호모를 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건 뭐야? 야는 어디 간대? 뭘 사냥하러 가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뭘 잡으러 가는 거요? 무너진 방향? 야는 또 왜 무너졌대? 마음이 무너졌다고? 뭐 하시는 분이래 이건? 잠을 못 자서 그런가? 기분이 슬픔으로 무너짐? 그냥 모든 게 너무 많다고? 뭔 소리지 이건 도대체? 그냥 모든 게 너무 많다는데? 뭐지? 그리고 바닥에는 여기 초록색 양탈자를 깔아야겠다. 위장무늬 양탈자잼 초록색 양탈자를 깔아주고 어차피 뭐 천조가 많으니까 그리고 좀 다듬어볼까? 좀 약간 우리 베이스 안쪽에 벽을 좀 다듬을게요. 뭐 다듬어도 되고 안 다듬어도 되지만 속도 차이는 뭐 그렇게 심하게는 없지만 재밌잖아.
자, 여기 다듬는 걸로. 여기를 싹 다 다듬고 철 모아서 우주선 만들어서 이제 탈출하겠습니다. 일식이 와도 축전기에는 충분한 전기가 쌓여 있어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원자로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원자로를 더 지을까? 아니 원자로가 좋은 것 같아. 원자로가 전력을 1000W씩 이제 보내는데 하나 지어놓으니까 그냥 확실히 무리가 좀 덜 가네. 24시간 또 이제 발전되는 거 아니야. 원자로 괜찮은데. 어디 좀 원자로를 자원 만들어갖고 많이 태워놔야겠어. 자, 여기는 우주선 추진기 그리고 우주선 컴퓨터 핵, 그 다음에 여기는 우주선 동면장치 등등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설치보고서 발사할 수 없습니다. 조만간 저기 완성되면은 발사를 할 거예요. 날려보낼 겁니다. 우주 바깥으로. 한 명 보내면 엔딩 된다고? 엔딩 크레딧이 뭘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 야, 그리고 한 개씩 만들어서 이거 진짜 언제 다 만들라나? 고생이야, 고생. 자, 그리고 끔찍은 뭐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아니, 끔찍한 제품을 왜 만들어? 자, 마린. 마린 무기 없네? 무기를 주고. 미니건을 줍니다. 좋은 미니건. 미니건이 또 이제 효과가 또 괜찮기 때문에 미니건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다 이제 다듬어가네. 이거는 카페트예요. 여기다가 초록색 카페트 깔았습니다. 현재 지금 1식이 왔고요. 뭐 충전은 안되지만 아직까지 273이 있어요. 축전기가 좀 버틸 것 같기도 한데 크게는 문제없습니다. 버틸 것 같네요. 1식 끝났고요. 버텼네요. 역시 저장을 많이 해놓으니까 버티긴 하네. 자, 다시 복구했고. 근데 솔직히 포탑만 빼면은 뭐 굳이 전력 먹는 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포탑을 빼게 되면은 전력 먹는 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잠시만요. 상업회에서 상업계 지금 전투 들어갔나? 오, 레드선 깼네. 자, 여러분 갑니다. 자, 제가 3차 때 때릴게요. 한 곳 맡아주세요. 네드님 되나? 오케이, 이겼어. 일단은 제가 이겨놨고요. 네드님 막타 쳐. 막타. 평점 천. 전부 다 천씩만 넣으면 충분히 깨. 자, 여기 막타 3개 중에 하나 깨시고, 그리고 개논 깨고, 노키아 깨고, 타요타 깨고, 이제 부동산 차량 사업으로 넘어가자고. 이게 끝이네? 아직 차량 산업하고 IT는 미오픈이네? 야, 빨리 끝 스테이지까지 깨버리자고. 자, 주식시장 봐드리겠습니다. 아까 KFG 사신 분들 판매하시고요. 메이버 지금 매수하세요. 메이버 매수하면은 좀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피자 매수하시고요. CK텔레콤 지금 판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롯데리아 구매하십시오. 피자 방금 구매하신 분도 아직까지 팔지 마세요. 한 번 더 사도 됩니다. 사야 될 타이밍은 하나 둘 셋. 이게 사야 될 타이밍이고, 위에 하나 둘 셋은 팔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다 천이에요. 일단은 상황 한번 확인해보고 팔아요. 아, 그 뭐냐, 그 한번 그 클리어 해요. 그 또 그러다 너무 무리가 지면 안 돼. 지면은 다 함께 손잡고 말아먹어. 갑시다. 자, 그리고 축전기를 회복을 할게요. 축전기 아까 전기 좀 썼으니까 다시 채워놓자고. 여기 땅굴은 다 팠나? 여기 은 좀 있고. 이건 뭐야? 우라움 있네? 우라움은 생각보다 얻기 힘든 광석인데. 우라움 또 나오네요. 아이비엠 어서오세요. 자, 알려드립니다. 피자 5로 떨어졌어요. 현재 피자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피자시 최저 매수가로 떨어졌고요. 다시 33원으로 올라갔네요. 이거 뭐냐, 주식 같은 거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건가? 오늘 내일은 아마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철반 있으면 얼마든지 탈출합니다. 원전재 상선이라도 오면은 탈출은 그냥 장난이죠. 소화탄 발사기, 로켓 발사기 없나? 로켓 발사기. 이겼어요? 이겼습니까? 보자.
그렇지! 나이스 샷! 자, 저는 이제 도전 횟수가 0번 남아갖고 저는 이제 참여 못합니다. 노끼아는 12시 넘어서 들어가자고요. 자, 개논 이겼고. 아, 좋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패밀리 레벨 12 올리려면은 9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알고 계세요? 9천만원 있으면은 레벨 12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주식 같은 거는 초보 주식 기아채 사세요. 현재 80원이네요. 최저수가입니다. 다음에 피자 판매하시고, 다음에 완화생명 놔두시고, 코카콜라 놔두시고, 롯데리아 지금 구매하셔도 돼요. 사야 될 타이밍은 언제나 말씀하시지. 밑에 세 칸 사셔야 되고요. 다음에 위에 세 칸, 위에 세 칸은 판매, 밑에 세 칸은 구매입니다. 피자로 이득 뭐냐? 90만원 이득? 계속 이제 제가 주식은 계속 봐드릴게요. 이해 기술 모드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것도 해보죠 뭐. 이국 제품 상선. 이거 뭐 팔 거 있나? 조각상 금치기 100원에 팔리네? 금이 좀 팔리고. 오, 우리 그리고 이것도 팔 거 많네. 옷 같은 게 많아. 아, 좋아요, 좋아요. 팔겠습니다. 야, 팔면 이거 돈 엄청 되겠는데? 야, 숫자 봐, 숫자 봐. 와. 옷이 어마어마하다. 옷이 어마어마해. 악마가다 티셔츠도 저게 좀 비싸네. 이거 뭐냐, 한꺼번에 판매하는 뭐 그런 기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쭉 거리면 판매 다 되는 걸로. 일일이 하나씩 눌러 가니까 힘드네. 이거 그래도 다 팔면은 또 돈이 좀 될 거니까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줄지. 이거 500원이네? 초매듭 천 티셔츠 500원. 와, 간 생체공학 다리, 생체공학 팔 좀 그 해볼까? 세계 치면질 손톱으로 되다고? 보자, 신체 효율성 92, 피해량이 15나 되네? 오, 생체공학 팔은 뭐야? 조작 20 플러스가 되고 피해량은 9가 되네? 우리를 좀 사이보그로 좀 연구를 개발을 좀 해볼까? 인공인격 핵이 3,000원이 나네? 야, 진짜 비싸다. 외계인을 잡아야겠어. 인공인격 핵이 3,000원이나 해. 자, 일단은 강화 손톱을 좀 사고요. 그리고 생체광학 다리 팔을 구매를 할게요. 그럼 얼마지? 그래도 7,000원 받네. 야, 진짜 자원 많이 모아놨다. 구매! 자, 옮길 거 옮기고, 강화 손톱하고 생체광학 다리하고 뭐 그런 걸 좀 사놨어요. 너데리아로 130원 물었어요. 비범이 좋아요, 맨사가 좋아요. 개인적으로 맨사가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 피자 5원, 롯데리아 5원 떴습니다. 빨리 매수하시고 코카콜라 120원 판매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원자재 상선이 떴네요. 자, 드디어 우리가 원자재 상선이 떴으니 구매한다. 지름 각입니다. 질러야지. 여태까지 모아놓은 게 얼만데. 자, 1400원 다 사고 사람 가죽 팔고 보존식량 놔두고 가죽! 가죽을 팔았다. 알바 비버 가죽도 괜찮고 와르그 가죽. 많아. 동이님 어서오세요. 알려드립니다. 피자핫 롯데리아 구매하셔도 됩니다. 30원 이하는 다 구매하셔도 돼요. 팔 때는 1200원 120원 딱 되면 알려드릴게요. 사놓으세요. 제가 딱 팔아라 라고 하면 팔면 됩니다. 손해봐도 상관없으니까 30원 이하는 다 사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한 번에 팔면 되니까. 자, 코카콜라 판매, 다음에 피자헛 구매하고 롯데리아 구매해놓으세요. 자, 롯데리아 다시 5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매해놓으시고, 코카콜라는 아까 100원대 팔았으면 딱 맞게 떨어졌네요. 코브라 팔고 천조가리 팔까? 필요하려나? 천조가리가 필요하려나? 홉, 맥주를 만들까? 맥주랑 보아스러운 음식 플라스틴 160원. 음식 장사가 음식을 안 팔았는데 160원? 음식 많은데 팔아야겠다. 음식을 팔고 구매! 야, 좋아, 자원 많아. 자, 빨리 가서 이제 우주선 개발하자고. 좋아요, 좋아요.
총선 발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성인님. 열을 뺀 성인님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 코카콜라 112원 판매하시고요. 피자핫 5원 롯데리아 5원입니다. 자 피자핫 5원 롯데리아 5원 다시 한번 고정될거예요. 코카콜라 120원으로 최대 도매 가격 끊었습니다. 판매하세요. 코카콜라 지금 120원으로 최대 가격 끊었고 피자핫 롯데리아는 최소 매수 가격 찍었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돼요. 코카콜라 120원 찍고 바로 92원으로 떨어지네. 잠깐만 이거는 뭐야? 왜 알 해체해야지? 나 해체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 이건 뭐지? 그리고 원자로를 몇 개를 더 세워놔야겠다. 원자로를 몇 개 더 세워서 전기 생산을 해야겠어.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아 이게 오늘 매수가 너무 퍼주는데 피자핫 5원 롯데리아 21원 코카콜라 120원. 야 코카콜라로 돈 번 사람들 많겠어. 빨리 건설하라. 빠밤밤. 이제 이것만 건설되면은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어. 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비번보다는 맨사가 좋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맨사도 좋더라고요. 본격 맨사 홍보 게임. 조각이나 좀 즐겨. 하나만 만들어도 충분함? 아 그래요? 그래도 뭐 욕심이 있으니까 다 태워야지. 몇백명이 되든 다 태울겁니다. 라스 작업 건설끝. 언제든지 나를 수 있습니다. 발사할 사자 빈 동명장치. 우린 언제든지 이제 나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한번 날라보자고. 원자로를 그리고 더 설치해갖고 이거는 우리 여기 베이스 전력 생산용으로 씁시다. 베이스 전력 생산용으로 쓰자고. 이거 전력 생산되던데. 자 베이스 전력 생산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 이따구로 무식하게 쓰는 아들은 우리밖에 없을거야. 무식한 방법으로 강철 같은 것도 더 구해서 하자고. 행성 탈출이요? 엔딩이에요. 행성 탈출은 그냥 엔딩입니다. 탈출하고 올라갔다가 또 한 몇백 명 있다 몇백 명 있다가 또 우주선이 고장나서 또 떨어져요. 또 그러면 또 새로운 출발입니다. 무한 반복이요. 이 게임은 그런 게임입니다. 무한 반복. 살았다가 죽었다를 반복하는 그런 겁니다. 철력이 많네. 한번 휩쓸자고. 철을 한번 입술로 주고. 여기는 은인가? 여기는 은광석. 그리고 광물 채집은 어떻게 되지? 와 압축됨.